맥주의 매력이라면 와인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입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. 발효 과정에서 효모의 미생물 활동에 의한 탄산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맥주의 탄산은 집어넣는 게 아니고 미생물 활동을 통해서 그 발생되는 그 탄산이 그 맥주의 맛을 끌어올렸다, 끌어내렸다 하는 그런 입체적인 그 맛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와인보다는 상당히 그 심오하고 그 입체적인 그런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근데 하우스 맥주는 일단 소규모이고 그 본인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재료 선별이라든가 이런 데를 아끼질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. 그 생산되는 맥주는 이제 원가라든가 이런 경쟁 상태에서 좀 달릴 수 있죠. 재료 선별이겠죠. 네, 재료 선별이고 또 품질 관리죠. 우리가 맥주도 그때그때 맛이 조금씩 틀립니다. 네, 우리가 김치를 담아도 똑같은 솜씨로 똑같은 재료를 담아도 좀 틀리듯이 미생물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 관리가 중요하죠. 재료 선별과 엄선된 재료와 이제 효모가 주로 맛을 많이 좌우하거든요. 근데 그 효모가 맛을 좌우하지만 또 효모를 관리하는 것은 마이스터이기 때문에 마이스터의 정신이 또 맥주 맛을 끌고 간다고 볼 수 있죠. 우리나라 양대 회사에 그래 라거 타입의 맥주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바이젠이라든가 조금 향이 좀 나는 이런 맥주도 좋아하시고 요즘 추세는 이제 에일 맥주라고 해서 주로 미국 쪽에서 많이 그 하는 스타일의 이런 개성 있는 맥주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기존에 그 하우스 맥주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요즘 이제 붐을 이루고 있는 그 이태원을 위주로 해서 맥주들을 있는데 아무튼 뭐 좋은 일이죠. 인식이 좋아졌고 또 소비자들도 이제 맥주를 선별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. 저희는 그 전통 맥주 둥클레스 흑맥주죠. 그런 바이젠 또 그 필스너 이런 맥주들을 만드는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 에일 맥주 쪽에 좀 더 개성이 강한 그런 그 추세에 맞춰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.